여러분 안녕하세요. 공생기타의 공쌤입니다. 지금까지 8PT 곡들 싱커페이션까지 충분히 연습을 하셨죠? 지금 이 시간까지 이 강의를 보시고 또 기타에서 충실히 하신 여러분들 정말 응원하고 격려합니다. 여러분 너무너무 잘하셨어요. 오늘 우리가 할 내용은요, 8피트 리듬 트레이닝이라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 여러분께서요 연주하셨던 그 8피트 리듬들을 제가 예제로 쭉 모아놔서 이렇게 두 페이지짜리 패턴으로 좀 만들어 놨거든요. 이걸 패턴으로만 이해하지 마시고요, 음표대로 내가 이대로 연주를 해보겠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지금부터 펜과 예제 페이지를 출력하셔서요, 여러분이 지금부터 하셔야 될게 무엇이냐 하면은요, 각각의 음표에 맞는 다운과 업 그리고 헛손질을 그리시는 거예요. 이를테면 1번 마디와 2번 마디, 4분음표와 2분음표가 나와 있죠? 이런 식으로 그리시면 돼요. 이해되셨죠? 그런 식으로 1번 마디부터 마지막 80번 마디까지 다 그려보세요. 그런 다음에 다시 이 강의로 돌아와 주시길 바랍니다. 자, 지금부터 그려보실게요. 다 그리셨죠? 그럼 지금부터 뭘 해야 되냐? 바로 그린 대로 오른손을 운용해 보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리신 대로 치는 것은 바로 이렇게 치는 겁니다. 1, 2, 3, 4.
이런 식으로 연주하시면 8비트 리듬 트레이닝을 충분히 연습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여태까지 연주하셨던 8비트 곡들의 총합이 이 안에 다 응축되어져 있거든요. 코드와 리듬에는 주인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코드와 원하는 리듬들을 언제든지 어느 타이밍에든지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시면 여러분도 멋진 기타 플레이어가 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 연습을 충분히 하신 이후에 이 뒤에 있는 예제곡 새들처럼을 연습하시고 다음 16비트로 넘어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충분히 연습하시고 저는 다음 강의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공생기타의 공쌤이었습니다.